이 정쟁의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계를 파양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습니다. 국가로부터 받기로 한 관리비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2018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계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.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. 이름이.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풍산계들을 양산 사저로 데려가기로 했고 임기 마지막 날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기록관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. 행안부는 월 242만 원가량의 비용도 추산했습니다.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지체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풍산계 두 마리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반대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 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기다리지 않고 풍산계를 반환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응수했습니다. 앞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이 사비로 사료값을 직접 냈다고 했습니다. 사실은 뭐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.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법령이 미비했다면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연금 월 1,40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서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TV조선 최민식입니다.